멈춰주세요. 못 들어갑니다. 수사대 우리 보안. 못 들어갑니다. 아침에 우리 슈퍼주니어 모든 분들 아침 운동을 안 하셨습니다. 그렇죠? 지금 하고 왔잖아요, 지금. 아침 운동 안 하셨습니다. 제가 아침에 불렀을 때 안 나오셨죠? 일부러 안 나온 거예요. 아니죠. 하기 싫어서 안 나왔죠.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네. 특별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네. 이장님께서 일손이 부족하다고 마침내 봉사활동을 도와달라고. 본인이 가세요, 그럼. 아, 저는 쉴 겁니다. 아, 진짜. 거의 쉬었어요. 사실 족구도 하고 왔는데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정말 싫었어요. 저 족구하고 땀 흘리고 막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와가지고 이제 아 씻고 밥 먹어야지 이러고 막 오고 있었는데 아 정말 어제 그걸 또 해야 돼 이 생각. 이상한 또 그게 뭐예요? 아침에 안 나오셨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세요? 옷 어디서 사세요? 옷 어디서 사시는 거야? 옷? 인정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모두 다 우리 여섯 분께서 바로 뒤로 돌아봐 주세요. 앞으로 갑니다. 봉사활동하러 가십시오. 안녕. 아, 가자 그냥. 아이. 안녕. 오늘 저희 다시 돌아올 때 여기 햇볕도 쨍쨍한데 땀 찔찔 한번 흘려봐라. 아, 진짜 편하세요. 우리 왜 해야 돼? 모르겠지만 어디로 팔려나가는 그런 기분이었고 되게 사실 좀 언짢았고요. 이장님이 부르신 건데도 이상하게 그 아줌마가 미워 보였어요. 민정이 누나는 뭘 해도 밉상이었어요. 나 이거 너무 타고 싶었어. 나 이거 이거 시골에서 많이 탔던 것 같은데 경운기 뒤에가 진짜 재밌는데. 송사리 송사리 송사리요? 일단 저 잡으러 내려올까? 잡으러 야 이따 잡으러 가자. 저거 종이컵으로 갔다 잡아서. 오면서 잡을 수 있어. 네.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짐 났다! 잡초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농활에서 돌아온 미소년들. 민정과 함께 송사리를 잡으러 가는 개울가에서 생긴 민정을 향한 미소년들의 복수. 잠시 후를 기대하세요. 아, 더 땀나, 땀나. 야. 이쪽으로 와요, 이쪽으로. 어디까지 가야 돼? 계속 가는데? 저 아저씨는 정말 비분한 맛인가 봐. 누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 아, 멀리도 왔다. 아, 이분은 여기 농장 사장님이신데 인삼농장 사장님이신데 이분 말씀 잘 듣고 오늘 하루 좀 수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례삼 하우스를 찾은 미소년. 일정 시간 동안 인삼밭에서 더 많은 잡초를 뽑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자 그럼 미소년 잡초 뽑기 경연 대회 시작해 볼까요? 이건 산이고 이건 풀이거든요. 이런 거 이거만 뽑으시면 돼요. 그냥 잠깐만 잡초를 뽑는 거구나. 예. 근데 잘못해 저희가 사물 뽑으면 어떡하죠? 드시면 되지 뭐 그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 야, 그냥 여기 있는 잡초는 다 뽑으면 돼 그냥. 그럼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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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해. 야 잡초 뽑아서 많이 뽑은 팀이 이기는 거야. 야 그리고 야, 장례산 뽑은 팀은 마이너스다. 네. 알겠지? 짐 맞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바람 부는 언덕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거 이렇게 아 너 뭐해? 아이 멍청아. 있는 거 다 써 유삼이라고. 없어 그러면 없어 이거 어이없죠. 아니 여기서만 있을 거 그렇지. 너 계속 여기 있었잖아. 저리 가. 야. 아니 낯으로 이걸 해. 삼 먹을래? 삼 안 돼? 삼 먹어 삼.
3마리야 이거. 다시 잘하겠죠? 나 지금 한치의 실수도 없이 100% 성공률을 자랑하고 있어. 3이랑 콩나물이 연결돼 있어. 오케이 오케이. 콩나물이 원래 그 식어가 이거야. 야 매니저 맡아줘야지. 신동이 봐요. 신동 옆에서 뽑고 있어. 여기 옆에 난간에. 반칙하게 없어 솔직히. 갔다 갔다. 다시 받겠어. 여보세요. 여보세요. 내가 뽑은 거야. 야. 그만. 맞다. 자 이제 성공 내봐요. 밖으로 나가서 여기 3을 아끼기 위해서. 어느 쪽이 많은지 평가해 주세요. 풀이 다양한 게 이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쪽 집이 풀이 다양한 것 같은데. 근데요, 이쪽이 풀 다양한 거 많이 뽑아서 인정하겠습니다. 하지만 네. 아 인정도 하지 마. 그냥 인정 못 하겠다 그냥 차라리 그냥. 뭐요? 이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풀이 다양해잖아요. 여러 가지 풀이잖아요. 저희도 지금 다양합니다. 어디다 놓고 왔어? 틀리잖아요. 없어. 여기는 풀이 없는 게. 감사합니다. 많아요. 잠시만요. 근데요, 이쪽 팀이요 실수로 3을 그게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잠시만요. 실수로 3을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괜찮아요? 아니 그 괜찮죠. 근데 괜찮아요.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이 뽑았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많이 뽑았어요. 아니 잠시만요. 고맙습니다. 처음에 드시라 그랬잖아요. 예 고맙습니다. 처음에 드시라 그랬잖아요. 자 이제 우리 잡초 버리자. 됐다. 갖다 버리자. 자 그냥 올라가자. 마늘 파구나. 야 우리 이거 부침가루 샀잖아. 넣을 거 없었는데 이거 넣으면 되겠다. 야, 파전 좋아. 오! 좋아, 아, 이거 좋아, 이게. 아, 이거 얻었다. 파전 해 먹어야지. 그리고 해석 좀 해주세요. 마늘 필치기라고요? 발도 차면은 기운하니 이런 거고요. 그 똑같은 거예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 저희가 숙소에, 저희가 사는 숙소에다가 꼭 걸어놓을게요, 벽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어요. 허리가 너무 아팠어요. 고생하십니다. 화이팅.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많은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 열심히 도왔고요.